네,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났기 때문에 네, 본인도 신선할 것 같습니다. 여스타원에 나왔는데 스타투에서 또 나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이러면서 와, 재밌는 그런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허영무 선수가 프로리그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그 5대5 항상 누굴 만나도 5대5 5할 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 프로리그에서도 이제 승률을 쭉쭉 끌어올리면서 프로리그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자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치면 102승 100패 됩니다. 진짜 5할이에요. 이에 맞다 힌트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솔직히 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였었는데 여기다 갚아줘야죠. 예, 똑같은 기회가 서로에게 한 번씩 있었는데 한 선수는 살렸고 자신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패배를 1세트에서 당하면서 결국 이제 경기를 좀 쉽게 갈 수 있었으나 경기가 어려워진 이런 양상이 있었고요. 그 패배가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어지게 되면 오늘 이길 뻔했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분명히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붉은색 허영무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승현입니다. 스타원에서 오늘 1세트에서는 허영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리턴 매치 김승현 바로 서력해야죠. 네, 뭐 김승현 선수 개인적으로도 이제 프로토스 저는 자신있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1세트에서의 아쉬움을 스타2에서의 완승 그리고 팀의 승리로 바꾸면서 뭔가 안갚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클 텐데 허영무 선수도 이제 스타2 실력 많이 성장했고 굉장히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아유, 꽉 잡은 손을 네. 카메라 동시에 이렇게 서로 내뿌리치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좋은데요. 뭐. 네. 그렇다고 뭐 집어던지실 것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곳이 그렇죠. 네, 연인 사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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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바뀌면 그냥 깜짝 놀라셨어요. 네. 네. 생각 많이 하십시오. 네. 아, 삼성전자 에이스 결정. 아, 그렇죠. 아, 신노열이 진짜 싹쓸어 담은 경기가 최근에 연속이 더 있었어요. 네, 그런 신노열 선수를 한 주 쉬게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는 생각이 신노열 선수 입장에서는 아, 지금 빨리 제가 두 번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다승왕에서 1등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100승도 찍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두 번만 더 이기게 되면 21번째 100승입니다. 네. 예, 그런 100승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즘 신노열 선수가 프로리그 대세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욕심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욕심 부리다가 괜히 유리했던 경기 지고 그러면서 페이스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숨 돌리게 만드는 이런 그 엔트리 기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뭐 김가을 감독의 엔트리 기용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군에서의 에이스 결정전 별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네. 2대빵 패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손석희가 나와서 아쉽게 패했고 오늘은 이제 김승현이 출전합니다. 네. 이공대에서 올려주고 있어요. 비슷한 지점에요. 예. 네, 또 이제 그래도 김승현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 7번에서 3승 4패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력이 질 때나 이길 때나 질 때도 그렇게 당황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 선수의 강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팀의 이제 코칭 스텝의 그 전폭적인 지지 하에 오늘 두 번의 경기에 좀 치르게 됐네요. 네, 게이트 하나 늘리는 모습 보였고요. 예, 관문 하나가 더 많이 늘어났죠. 더 빨리 늘어났죠. 그래서 이 관문으로 압박을 해가면서 로봇 공항 시설도 올리고 예, 이런 식으로 압박도 하고 이제 상대방의 기습적인 뭐 암흑기사 빌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빌드를 준비해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추적자 찌르기 정도 네. 역시나 뭐 그게 기본 가장 기본적인 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찰을 늦게 당했습니다. 추적자가 나와서 상대방의 탐사정을 입구부터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증폭 빨리 걸어서 관문에서 병력 만들어서 저 탐사정 정찰을 못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주 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테크트리를 올려도 지금 탐사정이 정찰 못 가잖아요. 이제는 추적자가 나올 시간이니까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예, 지금 김승현 선수에게요. 그렇습니다. 자, 김승현 이곳에서 일단 추적자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네요. 네, 상대방의 관문 숫자는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관문을 활용할 것인가만 남았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건가에 대한 그 계산은 돼 있거든요. 감시탑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시야가 더 많이 공유가 돼 있어서 더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상대방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광전탑을 움직여서 마중 나갔었죠. 네, 그럼 또 로봇공학 시도 올리는 김승현. 네. 파수기도 하나 찍었어요. 네, 엇박자로 어떻게든 들어가서 좀 눈치를 좀 채고 싶은 거죠. 상대방도 이 관문이 올라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고 싶을 텐데 이렇게 상대방이 파수기까지 길막나요. 길막. 아, 잡네요. 네. 이렇게 났죠. 네. 남았었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잘 잡아줬고요. 아까 네. 만화칠 필요 없죠. 그냥 죽이면 네. 되는데 파수기 없어져요. 일단은 그 뭐 로봇공항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 있지 않는 가운데 이 관문으로 상대방을 3추적자 정도로 압박을 하고 암마랑을 빨리 먹는 암마랑 연결체를 빨리 가져가는 빌드를 활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원적으로 이제 저 암마랑 연결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모르겠으나 여기는 지금 로봇공항 시설이 올라갔고 관문 숫자는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추적자 위주로
상대로 승리하려다가 불멸자가 추가됐을 때 그냥 투불멸자 타이밍에 뚫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추가 중이거든요, 봤어? 불멸자? 네, 일단 그래도 이제 김승현 선수는 좀 운영형으로 불멸자 한 개 찍어주면서 앞마당에 좀 멀티할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관문을 늘리기보다는 탐사정도 좀 찍어주고 관문이 아직 두 개라서 말씀하신 대로 뭐 불멸자를 상대방의 추적자 위주로 있다! 라면 들어가서 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좀 압박 정도 해주면서 멀티하는 게 지금으로서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관문. 그리고 이제 불멸자로 밀어내면서 어찌됐든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말씀해주신 그대로 앞마당 쪽에다가 연결체 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선이 나와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빌드를 탔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은 불멸자가 있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한번 뭐 압박을 갈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네. 오겠죠. 네, 그래서 좀 유니창 한번 네, 보시면은 예, 이제 일꾼수를 볼 때 22에서 본진 상태에서 멈췄다 이러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예, 유념해 두시면 상당히 좀 재밌는 게 그러면 공격적인 겁니다. 본진에서 자원을 짜내서 숨을 뜨기보다 더 있어도 자원 채취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왼쪽 창을 보시면은 아, 이 선수가 공격적인 의도가 있구나 수비적이구나 이런 것을 또 이 보너스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미네랄 8개에 이제 그 일꾼이 딱 2기 정도만 붙어 있으면은 그 자체로 이제 효율적으로 자원을 채취하기 때문에 가스까지 포함해서 가스를 캐는 그 탐사정까지 합쳐서 한 6기 그리고 이제 16기 이렇게 해서 22기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한 멀티당 22기 정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스타트에서는. 자, 그리고 일단 한번 나가 봅니까? 네. 일단은 그냥 거블즈로 가는 건데 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허영무 선수가 좋아요. 앞마당을 3추적자에서 바로 예, 그 뭐 파수기를 찍어주지도 않으면서 과감한 이런 결단이 결국은 아주 큰 예, 득점을 좀 지금 하게 됐고 이러면서 이불멸자 이후에 차한문관기 스피드업하고 리버처럼 사용해주면서 거신을 모아주는 이런 운영을 하는 것도 이제 양 선수 모두에게 나쁜 선택은 아닌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탐사정의 숫자라든지 멀티의 차이, 자원의 차이가 약간 허영무 선수가 유리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허영무가 먼저 가고 김승현 따라오고 있는 양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로봇공항 시설을 최대한 늦게 지으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연결체부터 먼저 지은 상황이고 예, 지금은 뭐 저렇게 관측선 잡아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앞마당 확장 기지 자체가 조금 더 빠르게 자원 채취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유닛의 양이라든가 혹은 뭐 자원 채취를 이런 면에서는 모조리 예, 송경우 허영무 선수가 조금 더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차원 분강이 네. 나오면서 센터의 상대방도 추적자 한 개 있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차원 분강기의 스피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불멸자 드랍. 네, 그리고 예, 두 개 로봇 공학 시설에서 거신 예, 다수 생산. 가뜩이나 자원도 전체적으로 약간 더 유리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부주의해서 운전만 그 실수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으면요 웬만하면 유리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허영무 선수가 이제 차원분간기 셔틀 같은 역할을 이제 스피드업을 지금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선현 선수 병력을 일단 맨 중앙에 갖다 놨어요. 예, 스피드업도 빨리 되거든요. 한 80초 정도면은 지금 저 스피드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스피드업 눌러놓고 불멸자 두기 태워서 맵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분광기를 찍어놓고 상대방 본진 안쪽으로 웨이포인트를 잡아놓으면은 가는 시점에 완료가 됩니다. 네. 80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벌써 네. 12시까지 지났는데, 뭐, 감은 있는지 몰라도, 본진 쪽으로 감이 좀 있네요. 네. 네, 이게, 증폭한 두 번 정도만 뿌려도 자기도 모르는 새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그런 업그레이드가 말씀하신 대로 차원분광기 스피드업인데, 대처는 훌륭하네요. 이거 이 한 방에 봤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금방 죽었죠. 사실 막혀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가스 100 정도 쓴 거고 광물 200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어서 계속 돌아만 다니면서 상대방의 발을 묶어두고 자신 할 것만 해도 분리지는 상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셔틀처럼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건요. 예, 들어가면 좋지만요. 게다가 이제 셔틀처럼 유닛 수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 모드를 통해서 유닛 충원도 해주기 때문에 전진 수송탑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상 병력과 함께 거신과 함께 다니면서 위상 모드 펼쳐주고 그 이후에 이제 상대방의 병력들과 싸울 때 위상 모드에서 병력을 충원하면서 싸울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기 때문에 차원분광기가 여러 가지로 좀 그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김승현 로봇공학시단을 더 추가했다고 엄청 네. 앞서 강조했고요. 네, 서로가 두 개씩 지었고요. 허영무 선수는 네,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예, 지금 타이밍에도 탐사정을 또 찍어준다라는 것은 멀티에 보낼 일꾼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언덕 끼고 거신 상대보다 공업이 빨라요. 수비할 때 더 용이하다라는 뜻이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언덕 위에서 버티는 것도 나쁘진 않겠고 일단은 뭐 거기 김승현 선수 또한 공업해주면서 여차하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생각은 같은데 한 템포씩 한 발자국씩 허영무 선수가 앞선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분광기 다시 한번 같은 데로 가거든요. 네, 차이라고 한다면은 멀티 차이가 될 수 있겠죠. 멀티를 지금 타이밍에 짓느냐 못 짓느냐 요 정도 차이가 있겠고 처음 분광기가 계속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본진화 쪽에 대여섯 기 정도의 추적자는 항상 주병력에서 빠져 있어야 되거나 새로 생산이 돼서 새로 배치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골차 부분도 분명히 김승현 선수에게는 존재합니다. 근데 어차피 무슨 뭐 몇 분 롤러치 작성한 것처럼 안 갑니다 서로. 네. 확장만 따라가고 또 뭐 맞춰가고 있어요. 네, 차원 관문이 있더라도 결국은 상대방의 거시는 소환은 안 되잖아요. 러시를 가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두 개가 더 나왔다라는 계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본다면 공격 타이밍을 찾기는 어렵죠. 서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련수 한 개 정도 더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와 집정관, 아칸 이런 위주의 병력들 위주로 최대한 모아주는 것이 좋은데 한쪽은 전면 업그레이드를 했고 네. 이럴 때는 사실 전면 업그레이드보다는 광전사의 돌진 업그레이드가 더 효율적이긴 한데 허영무는 반쯤 했죠 돌진 업그레이드. 네, 허영무 선수의 선택이 약간씩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번 꽝 했을 때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네. 뭐 서로 간에 이제 거신이 빠져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예, 거신이 어쨌든 그 중심적인 한타 싸움 때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유닛이긴 한데 불멸자를 내린 상태에서 지금 분광기가 여기서 그냥 옵저버 역할만 해주고 상대방의 병력을 묶어주기 위한 역할만 지금 해주고 있죠. 저렇게 신경 쓰이게 만든 이후에 두 번째 벌칙 돌아가고 도합 6가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거신을 계속 찍어서 거신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황혼이회가 기사단 기록보관소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집정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럼요. 이런 상황입니다. 거신 저렇게 서로 말하면 사랑의 짝대기 싸움 합니다. 네. 서로가 정말 계속 지익지익 네. 막 하면서 누가 이길지 보면서도 와 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싸움들이 특히 이 묻혀진 계곡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일단 이 악몽이 있죠. 네. 거의 다 이겼던 게임 상대보다 멀티가 1.5배 있었던 상황에서 김승현 선수가 역전패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의 경기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 자원을 일진 먹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공호포기를 뽑기 위한 우주관문을 잔뜩 지어놨는데 결국 쓰지도 못하고 패배했었던 거신 네. 싸움을 진짜 못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일단 허영무 선수가 말이죠. 네. 왜냐면 집정관이 상대보다 빠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광이 지나가죠. 지나가죠. 네, 상대방 본진 가서 뭐 여기서 병력 몇 개만 따로 빼고요. 제이멀티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여차에서 병력 빠지면 여기 광전사 소환. 자, 그리고 모두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네. 병력 조금만 보내고. 예. 바로 이제 전멸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전멸을 통해서 따로 붙어서 차원 분광기를 잡아내는 이런 성과를 거뒀고요. 소환이 되는 와중에 이제 차원 분광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터져버리게 되면 소환도 취소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전사가 소환되지 않았고요. 자, 일단 차원 분광기 뒤쪽 드라마 잘 막아냈고요. 네, 상대방이 놀라면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제이멀트 사이끼리 있죠. 그 자신을 넓게 잡고 상대방을 좁은 입구로 다가오게 만드는 그 입구로 자리 잡을 생각이었었는데 김승현 선수가 전혀 놀라지 않고 있고요. 일단 재련소를 더 빠르게 하나를 더 건설해주면서 아예 후반 싸움 가는 거죠. 6시 멀티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예 이제 공이업 정도 타이밍 됐을 때 김승현 선수는 공격적으로 한번 싸워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네. 김승현은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이때도 움직입니까? 예, 8거신 정도거든요. 네. 지금 거신 숫자는 김승현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 있게 지금 센터 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지금 7거신 정도 됩니다. 김승현은 10 그리고 허영무는 7 이렇게 네. 화면상 그렇습니다. 예, 10거신 네. 이제 두 개 더 추가가 됐네요. 네. 거신이 3개 적지만 집정관이 2개 많은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스피드업 된 차원분광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흔들고 싶은 생각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계속 차원분광기를 또 찍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승현 아직까지 흔들림 없이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멀티 자체는 계속 허영무 선수가 한 타이밍 정도 빠르고 견제하는 움직임도 조금 더 이제 그 김승현 선수보다 허영무 선수가 적극적이긴 한데 아주 견제에 심각하게 휘둘리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신 숫자가 많이 이제 밀리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광전사는 인구수에 지금 방해되거든요. 네, 광전사 최대한 인구수 버리면서 더 고급 유닛을 생산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차피 200대 200이에요 서로. 예. 그리고 이제 거신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돌진업이 됐든 말든 광전사는 빠르게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광전사를 견제 위주로만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뭐 가스가 되는 대로 일단은 거신 그 다음에 집정관 이런 수순으로 이것도 지금 잘못 킨 거죠 소방패. 네, 일단 그래서 자리가 엇갈립니까? 좋아요. 엇갈렸는데 먼저 12층 집순정은 허영무예요. 도망가지 못하는 네. 지역까지 가서 아예 어차피 200사업이기 때문에 한방쯤 더 넓게 펼쳐놓고 거신 많잖아요. 네,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돌아오죠. 예. 김승현 동선 낭비했어요. 여기 지금 취소시켰으면 뒤로 빠지는 게 네. 이득입니다. 여기 취소만 시켜도 자신은 지금은 멀티가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적인 격차는 벌어지거든요. 네, 순식간에 미네랄의 편차이 납니다 지금. 네, 이 싸움은 허영무 선수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고 거신 두 개가 더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구수가 적었단 말이에요. 이 한방 덩어리 병력은 약간 더 김승현 선수가 나았을 텐데 좀 아쉬운 판단 자원 차이가 살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허영무 선수는 암흑기사까지 다크템플러까지 네. 간 겁니다. 네. 아, 허영무 기가 막히게 12시만 딱 그 깨고 바로 빠졌습니다. 선수는 굉장히 좋았고 자원적인 격차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자원이 몇 개가 있던 간에 모을 수 있는 병력은 200입니다. 네.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역전패를 당했었던 기억이 김승현 선수에게는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약간 멀티가 좀 늦어졌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그때 자신이 패했었던 경기가 머릿속에 남아있다면은 내가 분명히 싸움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도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네, 김승현 동시에 투멀티합니다. 대신에 열기가 네. 깨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생산 건물 많이 지어놔야 돼요. 허영무 선수는 자원적인 격차를 벌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암흑성수 지어서 암흑기사 섞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네. 병력 네. 던지고 바로 생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 타이밍 싸워주는 게 허영무 선수에게 좋아요. 예,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해서 12시에서 한번 전투를 펼쳐주게 되면 이길 수도 있고요. 만약 지더라도 약간 차이로 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상대방의 병력은 광전사 위주로 소환이 될 건데 예, 모든 예, 지금 허영무 선수의 죽음 병력들은 집정관 위주로 소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차이가 커집니다. 한번 네. 싸워줘도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김승현도 안 뺍니까? 예, 둘 다 3-3-1이고 김승현이 좋아요. 자유는 네. 김승현 선수가 네. 좋아요. 집정관이 앞장서고 있어. 네, 집정관이 거의 따라붙은 네. 상태에서 쫓아가야죠. 네. 자, 전멸로 붙었고요. 쫓아가야지. 앞단면을 쫓아가고요. 훨씬 하나라도 쫓기면 아, 훨씬 두 개 끊을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수업만 키고요. 유닛 정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현 한 방이 중요합니다. 아, 이건 허영무 아니에요. 네. 아, 글쎄요. 사랑의 짝대기, 적분한 짝대기 그어야 돼요. 야, 사랑의 싸움인데, 허영무. 네. 말이 사랑의 짝대기, 이제 한 번 그으면 서로 죽이겠다고 지금 긋는 짝대기거든요. 허영무 유닛 놀랐어요. 아, 놀랐어요. 거신 다리 옮깁니다. 거신인데 헛걸음 칩니다. 다리가 긴데 다리가 꼬이고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그리고 지상 병력이 싹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 놀라서 광전사 소환하는 건요. 거신 앞에서 가는 순간 건드려보기 전에 거신 다리까지 가기 전에 다 녹아요. 그렇죠. 저 가는 다리 잡지도 못해요. 뒷다리 잡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아, 상대방과의 거신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를 밀어붙여야 됩니다. 상대 멀티가 몇 기가 됐던 일단은 밀어붙여서 올라가야죠. 올라가 자리 잡았어요. 먹고 지어서 깨면 가. 거신이 못 나와요. 입 벌리고 예, 먹이를 네.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언덕 위에서 유리한 쪽에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요. 예. 멍하니 멍때리고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본진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 병력은 끌어줄지언정 본진화 쪽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내질 못하고 있고요. 자, 집정관하고 모이기 전에 네. 일단은 상대방의 주 병력들을 네. 커트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자원이 넘치기 때문에 네. 1시 본진 지역 혹은 7시, 6시 정도 지역에서 빠르게 지금 집정관 소환해야 돼요. 예. 돈은 많아요, 뭐. 근데 네. 자리가 안 좋아요. 달려들려 나다가 사랑의 짝대기가 왜 이렇게 길어요? 어찌됐든 간에 돈은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막으면 되는데 네. 불멸자의 집정관이 또 왔습니다. 네, 딱 거신 네. 가장 잘 잡는 집정관 불멸자의 도망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는 다리 그냥 대게다리처럼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드디어 공군이 네. 드디어 애결에서 삼성전 잡습니까? 애결 첫 승리 아닙니까 이거? 네, 애결도 그렇고 1라운드 첫 번째 날 이기더니 이번 시즌 공군 패내겠구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다 졌어요. 그렇습니다. 유니콘 156-75 김승현이 오늘 일격이 빼한 건 거의 다 뒤집어졌던 역전 네. 서로 거의 다 이 상황에서도 허영무 선수는 멀티 지역에 암흑기사 계속 소환하면서 멀티 깬 건 맞아요. 미니맵상 뭐 멀티가 계속 깨지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자원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 거실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자원이 계속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모여진 병력, 죽지 않는 병력,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병력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지금 지상 병력으로 멀티 견제밖에는 못하는 게 지금 허영무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상대방의 약점은 바깥쪽에 나가 있는 병력이 아니라 이 멀티 지역이다, 자원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마르게 만들고 네, 예,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는 한방 뭐 돌려서 상대방 엘리전밖에 없는데 건물을 깨는 속도의 차이도 좀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상대방의 광자포만 깨고 암흑기사가 들어가서 상대방을 견제, 병력이 살아나오고 멀티를 활성화. 이러한 모든 그림들이 하나하나 다 돼야지 겨우겨우 들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김승현 선수의 유일한 약점은 어쨌든 그 지금 정면 대결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멀티거든요. 그러니까 암흑기사 들어가서 자원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많은 거시는 자원이 된다면 상성으로 끊어야 됩니다. 네, 이거 선물이죠. 근데 상대 기지 안에다가 연결체 지어놨습니다. 네. 지금 자원이 여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자연 여유가 꿈꾸며 끊었는데 연결체까지 지었는데 네. 일단 그래도 허영무 계속 돌고 돌아서 병력 빼고 멀티 깨는 그런 선택. 하지만 병력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네. 지상군의 업그레이드 한번 보고 싶은데요, 허영무 선수. 네.
이쪽은 아까 공격력 3단계, 방어력 2단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죠. 아, 1단계 업그레이드, 쉴드 업그 업이 한 단계 지금 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상대방 본진 안쪽에다가 연결체까지 하나 건설을 해가면서, 지금은 플레이를 할 정도인데. 네, 자원, 아무튼 허영모는 자원주 끊으려고 했고요. 7시는 돌아갑니다, 허영모. 네. 믿을 건 그거예요. 탐사정이 미리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으면 뭐 다른 유닛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시에 아직 그래도 일꾼 수가 좀 적거든요. 네, 그래도 증폭 만화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생산해야 되는데 탐사정 외에 찍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네. 그게 현재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승현 선수는 대충 상대방의 본진 안쪽으로 습격을 했었고, 주요 멀티, 본진 주변에 있는 주요 멀티는 깼기 때문에 자신의 멀티 지역을 안정화시키면서 병력의 양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이런 안정적인 판단을 했거든요. 자, 이제 모아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싸우겠다는데 피할 데가 있습니까, 허영모? 김승현이 네. 싸우겠다는데요? 도망갈 데는 없게끔 네.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건데 네. 병력의 조합! 네. 이 거신 한번 나왔더니 거신! 아, 엄청난 짝대기예요! 네, 거신 숫자가 네.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너 없이 이제 아, 저 7제! 유니카운트를 7까지 떨어뜨리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김승현! 네, 2맵에서의 역전패 이런 것들이 분명히 김승현 선수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거짓 싸움부터 봐야 하는 건데 네. 먼저 놀라는 쪽이 진다라는 거고, 김승현 선수가 상대방이 한번 놀라고 자리 진영 한번 잘못 잡으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잡아낸 이 집요함, 이게 바로 공군에이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승현 그리고 공군에이스 1라운드 내내 무진했었습니다. 신기했진 했어야 되는데 2라운드 시작하니까 정신에 똑바로 차렸습니다. 예, 완전히 필사적으로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현재 5연패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 5연패를 끊어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그 와중에 예, 얻었었던 소중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음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결도 어쩌다 갔던 그나마 다 졌습니다만 공군에이스인데 오늘 삼성전자 상대로 애결 가서 과감하게 김승현의 사랑의 짝대기, 결국 거진 싸면 승리를 거두면서 1승 찍었습니다. 축하했어요. 네, 공군에이스 희망적인 2라운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게다가 그 상대는 현재 2위 팀, 분위기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팀인 삼성전자칸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경기력 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앞으로의 경기에도 나오게 된다면 많은 선수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공군에이스네요. 네, 고인규, 이성은, 김구현, 그리고 마지막 김승현까지 뭐 선수끼리 인지목도 다 싸웠고요. 오늘 분명 이렇게 된다 공군에이스 매번 꼴찌가 그런 팀은 아니야. 2단 뒤에서 대반격 시작될 겁니다.